안녕하세요. 란사로테에서 여행하고 있는 키튼스입니다. 어제는 제가 치만파야 국립공원을 통해서 크게 자전거를 한번 탔고요. 오늘은 치만파야와 까사 데 주제 사마라구라는 곳을 자동차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 로드 자전거를 타면 클릿슈즈나 복장 때문에 진짜 어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드로 타고 자동차로 다니고 그렇게 이번에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캐러반 숙소에서 아침 일찍 나왔고요. 여기가 어제 제가 자전거로 갔던 그 정확한 바로 고길입니다. 아침 일찍 부랴부랴 나왔는데도 이렇게 차가 꽤 많이 밀리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앞에가 이제 그 티켓 부스가 있고 어른이 11유로인가 12유로 뭐그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티켓을 사고 공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도 차량 통제 때문에 꽤 앞에까지 밀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티만파야 쪽으로 티켓 안 끊고 그냥 적당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티켓을 끊고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유명한 화산지대 용암지대 버스 투어랑 그 화산 화덕으로 그 치킨을 굽는 엘 디아블로 식당이라는 곳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켓 값에 그 30분 정도 되는 저기 버스 가는 거 보이는데 버스 투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저씨가 버스 타라고 안내해 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Why bus? The bus leader. Oh, I have to take the bus. Yes, the bus and the volcano route. 그리고 유튜브에서 란사로테 검색하면 매번 나오는 요 물로 하는 쇼는 지금 봐도 되지만 나중에 버스 다 타고 나와서 봐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에 탑승하면 이제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용암지대를 도는 그런 투어를 합니다. 저는 혼자 가서 아저씨가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앉혀 주셨는데 덕분에 아주 좋은 구경 잘 하고 앞쪽에 탁 트이는 뷰도 보면서 잘 갔습니다. 이게 사실 그 오디오로도 나오고 해서 이 화산지대에 대한 설명도 들으면서 하는 아주 괜찮은 투어긴 한데 솔직히 제가 더 감동받았던 거는 이 드라이버 운전사 분의 운전 솜씨였어요. 이 버스가 그 고속버스에 해당하는 대형 버스인데도 이 사이사이로 아주 잘 가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승용차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면서 가야 될 만큼 좁은 구간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긁을 수 있는데 이 커다란 버스가 이렇게 요리조리 가는 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회전 반경 같은 걸 최대한 이용하면서 돌기 때문에 뭐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저는 절벽 밖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 그렇게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당연히 한국어 오디오 설명은 안 나오고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독일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사진 찍을 만한 곳에는 이렇게 잠시 서가지고 사진 찍고 할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 1800년도 땐가 아주 큰 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화구 크기가 엄청나거든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길인데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어가 다 끝나면 이렇게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주차하고 난 뒤에 버스에서 내려서 발걸을 하면 되고요. 아저씨 솜씨가 하도 좋아서 저도 나들이자 박수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밑에 보면 화산의 열로 치킨을 익히는 그런 치킨 로스팅인데 화력이 막 엄청 뜨겁진 않아요. 근데 약간 슬로우 쿡식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익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당연히 왔으니까 식당에서 먹어봐야죠. 여기가 그거를 주는 엘 디아블로라는 레스토랑인데 보시다시피 뷰가 상당합니다. 화산지대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치킨 한 마리는 좀 부담스러워서 반 마리 치킨으로 시켜서 먹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Yeah. El nombre? Uno. Una persona, vale? Sí. Tu nombre? Name. Aquí. Vale, gracias. A las cinco. A las cinco.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목적지가 주제사마라구 라는 한국에서는 눈먼자들의 도시로 유명한 노벨문학상 수상한 작가분의 집이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에스타 시간에 점심시간에 아예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5시로 예약을 해놓고 그냥 시간도 좀 때울 겸 바로 거기서 차 타고 한 3분?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푸에르토 델 카르멘이라는 예쁜 항구 마을에 와서 커피나 좀 마시면서 시간 때우려고 합니다. 카페? 카페? 아, 콜레치. 콜레치. 요새 스페인어도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아 이게 영어랑 엄청 비슷해서 되게 재미도 있고 그 실력도 좀 쑥쑥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까사 대 주제사마라구의 집 이런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예, 이분은 역시 그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유명하고 여기가 스페인 땅이지만 그 스페인인이 아니고 포르투갈인이에요. 그래서 쭉 다른 데 계시다가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17년, 18년 정도를 여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 눈먼자들의 도시가 유명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박물관을 가면 박물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생활했던 걸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박물관이자 그 집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마라구라는 작가가 어떻게 살았고 그 뭐 밥은 그 키친 뭐 거실 정원 침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활했던 행동 생활 양식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기 보니까 이 사마라구라는 작가는 절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커피도 거의 안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커피 마시고 책을 쓸 때는 커피를 거의 안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엄청나서 퇴고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일할 때 보면 클래식 음악만 딱 틀어놓고 물 한 잔 갖다 놓고 계속 타이핑 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좀 집중력 어떻게 보면 좀 명상이라던가 그런 걸 하면서 더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인생의 화두 중 하나라서 예, 되게 보면서 좀 본받을 만한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안 다녔죠. 다리가 어제 자전거를 타서 마탱이 간 것도 있고 오늘 리커버리 하면서 천천히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오후가 돼서 이제 다시 제 카라반 스테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쉬었으니까 내일은 이제 란사로테 북쪽으로 자전거를 탈 겁니다. 한 120km 정도 되고요. 거기 되게 유명한 미라도르 델 리오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그 풍광을 자랑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일 제가 방문해 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